군관 공무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유니크한 디자인과 사운드로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주목을 받는 디안젤리코 기타. 최고의 아치탑 기타 사운드로 유명해졌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솔리드 바디 기타 역시 감각적인 디자인과 환상적인 사운드를 갖추었습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디안젤리코의 대표 솔리드 바디 기타 모델인 브라이튼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기타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거절했던 디안젤리코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브라이튼 시리즈.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럭스 브라이튼, 프리미어 브라이튼.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디안젤리코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실제로 이 볼 수 없는 디자인의 기타죠. 그죠? 이전에 지난 시간에 콜트를 다뤄봤었지만 콜트에서 약간 비슷하게 생긴, 그러니까 이 위에는 텔레캐스터, 밑에는 레스폴 느낌의 기타가 나왔었는데 그 기타와 약간 디자인이 흡사한 분위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가장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진 기타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 늘 이 디안젤리코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뉘앙스가 아치탑에서도 극대화되지만은 이 브라이튼 시리즈에서도 굉장히 돋보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오늘 은총 씨가 두 대의 브라이튼 모델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앞전에도 이제 현 PD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기타, 아름다운 헤드를 가지고 있고 뭐 바디까지 정말 아름다운 기타, 거기에 맞춰서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까지. 근데 소리가 그러면 좋아야 될 텐데 그 소리가 여러분도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자인처럼 정말 따뜻하고 풍성하고 저는 디안젤리코를 이제 뭐 굳이 계절로 표현하자면 봄 아니면 가을 같다. 근데 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되게, 시인이 다 됐어? 시인이 됐네. 네, 정말 봄 같은 그런 맞습니다. 기타입니다. 그처럼 봄처럼 아름답고 정말 기타 소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디안젤리코 관계자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디안젤리코 기타가 여러 뮤지션들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안에서는 사실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뭐 밴드들이라든가 이제 뭐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세션이라든가 이런 연주자들을 두고 말했을 때 그들한테 메인 기타가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포지션에서는 이 기타가 최고라는 걸 입증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신의 메인 기타가 따로 있대. 어떤 특정 음악이라든가 특정 장르에서는 이 기타가 꼭 필요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외국에서도 보면은 이 기타는 R&B, 힙합, 스무스 재즈, 아니면 펑크, 뭐 아까 소울 이런 쪽에서 확실히 두각이 납니다. 그 외에 뭐 락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인 음악들에서 많이 보여지는 장르 안에서 파생된 거. 그러니까 백인 음악에서는 사실 거의 보이지 않아요. 백인 음악 하면 역시나 락이고 흑인 음악 하면 R&B, 소울, 뭐 블루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흑인 음악에 강세를 두고 있고 이 사운드 자체도 굉장히 풍성하고 이 기타가 과연 어떤 위치에서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기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뭐 힙합이나 R&B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흑인 음악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타 꼭 하나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신의 메인 기타가 있고 그 있는 반면에 마지막 퍼즐 같은 요런 기타로 또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아까 계절에 잘 비유해서 멋지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디안젤리코의 기타들을 보고 있으면 따뜻함과 이 도시, 근데 이제 도시가 지금처럼 삭막한 느낌의 도시가 아니라 뭐 약간 가본 적도 없지만 이 70년대 샌프란시스코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헤드에 그 도시를 다 담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멋진 디자인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매력적인 기타, 남들과 다른 기타를 원하셨던 연주자분들이라면 꼭 방문하셔서 디안젤리코의 브라이튼 시리즈 꼭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